오늘장 공략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KB증권 투자콘텐츠팀 김권진 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의 공략주는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2차원지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 11%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2년도는 뭐 턴어라운드의 해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뭐 좋은 회사입니다. 뭐 이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에도 국제 유가도 그렇고 정제 마진도 그렇고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적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요. 크게 부담도 없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김병수 PB님의 고려 아연이었는데요. 제시해 주신 이후에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7.7%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아연 리뷰는 다음 주에 2주간 수익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KB금융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은행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다가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심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좋아진다. 어쩔 수 없이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있는 미국, 특히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죠. 하지만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예대 마진에 의존하는 은행 본질적인 대출로 인한 수익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대만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예대 마진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러면 은행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작년에도 매분기 1.2조 원을 상회하는 이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심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년에도 견조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대 마진 좋고요. 그리고 이 그 외에도 비이자 이익 같은 경우도 증권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가증권 수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견조한 성장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1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22년도도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주들 가장 많이 기대하는 부분인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국인 1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사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시장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이 KB금융 같은 경우도 2%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22년도를 바라본다라면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본다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7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만 9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권진 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저는 롯데정보통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롯데정보통신은 최근에 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좀 장착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롯데정보통신이 인수한 중앙제어의 전기차 충전 제조 관련 매출액이 현재 점유율 2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약 한 700억 원의 이런 매출액이 신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 시장이 전기차를 한 20만 대 기준으로 한 약 80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추정으로 2025년 순수 전기차 113만 대 이런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4,500억 규모가 되어서 롯데정보통신에게 약 1,000억 원 이상의 이런 전후에 새로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더 더 그 성장하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해서 롯데정보통신에게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정보, 바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시장이 실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커머스 그리고 광고, 게임 그리고 엔터 시장으로 롯데그룹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 사업과 쇼핑 부분에서 향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뭐 롯데건설회사는 그리고 메타버스 영화관, 롯데시네마 그리고 카드나 캐피탈 등 가상 금융 점포 등 전 롯데그룹 계열사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도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메타버스 이런 콘텐츠 제작 비용이 적게는 건수당 수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는 바 롯데그룹 전체 수요를 롯데정보통신의 100% 자회사인 칼리버스가 담당하게 되면 연간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이런 신규 매출이 2022년 올해부터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동사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의 카메라와 이런 라이더에서 받은 신호가 아닌 신호등과 다양한 교통시설에서 보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지하여 판단하는 차량 제어 기술로서 향후 동사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장성에 기반한 이런 롯데정보통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과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45,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